2023년 부산 최대 입주장 4470세대 레이 카운티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이 카운티 모습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드론으로 2023년 10월 현재 모습을 촬영해보았는데요. 세대수에 걸맞게 웅장한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레이 카운티는 1블럭부터 5블럭까지 총 4470세대 34개동이 있고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화명 롯데캐슬 가이저, 대현 DILA 이어서 부산에서 네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메머드급 단지입니다. 거제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 드디어 입주까지 앞두고 있는데 재개발 진행 과정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슈가 끊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네요. 그만큼 말도 많고 달도 많지만 관심을 많이 받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제가 이곳 거제 2구역에 임장 영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상당 부분 철거가 완료되고 일부분 이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황량하고 삭막했던 모습이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신기하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아마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도 정비되고 상가도 입점하면서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더 볼만할 것 같습니다. 도색과 외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던데 제 눈에는 딱히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아마도 이슈가 많았고 기대치가 많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외관은 유리난간 창호도 적용되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적힌 아파트 이름도 까는 사람이 많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커튼홀 룩이나 외관 고급화가 없는 부분으로 향후 몇 년간은 계속 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이 예쁘게 설치되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면 좋겠네요. 레이 카운티의 강점은 대단지 파워도 있지만 아무래도 입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동 바로 옆에 자리 잡아서 학군 수요가 많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공부 잘 시키는 명문 초중고가 근처에 많고 학원가까지 있으니 풍부한 실거주 수요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고바이를 끼고 있다는 점, 단지별로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입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은 향후 단지별로 시세 차이가 많이 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지별 초등학교 배정 결과가 나왔는데 1단지, 2단지는 창신초등학교, 3단지, 4단지, 5단지는 거제초등학교로 갑니다. 창신초등학교가 가깝긴 하나 큰 대로를 하나 건너야 하는 점, 그리고 거제초등학교는 도보 거리 자체가 상당히 먼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대단지임에도 초등학교 부분은 입지 요소에서 아쉬움이 많네요. 레이 카운티는 2020년 9월에 분양을 해서 24평이 약 5억, 34평이 약 7.3억에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한 달 앞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매 물건이 99개, 전세 물건이 727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매매 가격이 7.3억부터 13억까지 매물이 올라와 있고 선호도가 높은 2단지 매물의 가격은 9.5억부터 시작하네요. 최고점은 2021년 5월에 13.5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2.8억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입주장 물량으로 인해 전세가가 아주 저렴하게 잡혀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2단지 전세는 4억부터 시작하네요.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언덕을 낀 대단지이다 보니 이렇게 단지마다 시세가 많이 다르네요. 이런 대장급 대단지 아파트는 인근 주민들의 워너비 아파트로 자리 잡으며 거래량이 많아지고 알랄급 매물이 신고가를 쏘면서 상승장에 큰 상승을 하는데 반대로 수량이 많은 만큼 급매 거래도 많이 발생하므로 횡보하는 장이나 하락장에는 상승의 힘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이 카운티가 드디어 다음 주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입주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24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부산시에 있어서 4,000세대가 넘는 레이 카운티 입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큰 폭의 하락 없이 무난하게 입주장을 견뎌낼지 아니면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시간이 정체되며 급매물이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아파트의 본질은 외관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까지 말고 부산의 큰 축에 해당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장을 서로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사전점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